자, 오늘은 우리 또 유기자가 왔고. 유기자 어서 오게. 안녕하세요, 유지연입니다. 유기자. 네. 너는 저 사석에서는 네. 참 매력적이고 아 대단한 네.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네. 이 아, 그래? 사회의 이면에 그 아주 숨겨진 이야기들을 정보원이 맞나? 정보력이 대단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방송 못해? 그 왜 그러냐? 무서워서. 아, 뭐 하나만 좀 털어놔줘라. 정영진 축의 매불쇼.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오늘 오전 발표가 됐는데요, 예타 면제 발표, 이렇게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예타가 뭐야 또? 예비 타당성. 아, 네. 예비 타당성 조사. 네, 면제 대상 사업이 이제 오늘 오전 11시에 발표가 되는데요.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모두 23개 공공 투자 사업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또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국장님, 예비 타당성 조사 요거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예비 타당성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SOC 사회 간접자본 이런 거, 뭐 예를 들면 다리 만든다, 뭐 철길 깐다 이런 거 할 때 돈 많이 들어가는 거. 근데 이거 사업을 막 하면 네. 돈 낭비 많이 되잖아요. 예산 낭비도 많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 아마 천억 원 이상일 거야. 천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500억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 500억이고 국비는 300억 아닙니까? 국비가 500억 아니야? 총 사업비가 500억, 국비가 300억 아, 아닙니까? 네, 요게 맞습니다. 그게 이제 완화될 예정인데. 아, 국장님! 아, 500에 300으로 가죠.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면제를 해주면 그런 예비타당성 사실 몇 년 걸리거든. 조사하는 데만. 네. 그러니까 사업 진척이 안 되니까 그 면제를 해주는 몇몇 개를 해갖고 빨리빨리 사업 좀 진척시키자 하는 거지. 그 이제 대표적 사례가 우리에게 너무나 가슴 아픈 4대강 사업이 그러니까 예타 면제 대상이었던 에, 거지. 에. 계속하게 뭘 계속하죠? 끝난 거 아닌가요? 키워드 경청을 계속하라고. 경청하게 계속.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간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이해 충돌입니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에서 시작된 이 국회의원 이해 충돌 논란이 자유한국당 땅으로 자유한국동은 어디 어느 동네야? 아, 동네로 격화시킨 겁니다. 요게 풍자입니다. 아, 그래? 요게 풍자예요. 그 짧은 시간에. 네. 자유한국당으로까지 번졌는데요. 바로 한국당의 장재원 의원 그리고 송언석 의원이 이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해충돌이냐 아니냐 손혜원 의원 건을 두고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건은 아주 판단하기가 심플한 사안이 딱 걸리지 않았느냐. 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준이 뭐야? 아니 본인한테 진짜로 이득이 되면 이득이 되냐 안 되냐. 근데 이건 아주 심플한 것 같아요. 아, 네. 이건 너무나 명백하다. 너무 명백해. 정리할까요? 깔끔해. 정리해. 네, 제가 깔끔하게. 자, 먼저 장재원 의원은 형이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을 증액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목소리 아주 큰데 크게 얘기했겠지. 그렇죠. 증액해 줘. 야, 얘도 이제 가짜뉴스, 너 가짜뉴스에 맞들이면 못 빠져나온다, 그거. 자, 존댓말로 가자,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증액해 주세요! 네. 두 번째. 송원석 의원 같은 경우는 여기는 또 한술. 더 크더라고요. 아, 요거 더 심플해. 네, 더 심플해요. 이 김천역 앞을 지나는 중부 내륙 철도 건설을 요청을 했는데 이 김천역 바로 앞에 가족과 함께 무려 4층짜리의 상가 건물을 이분이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앞에 건설 이제 철도가 하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확 올라갈 거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개는 사실 애매하지 않은 아주 누가 봐도 예, 너무 심플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유심히 보고 있는 게 말이죠, 국장님. 이 장재원 건이 언론에 얼마큼 많이 다뤄지는지 저는 유심히 보고 있는데 거의 안 다뤄집니다. 아, 그래. 지금 네이버에서는 안 나와요. 근데 그 명백한 건 우리 최 차장이 볼 때 그러면 그 네. 앞에 역 앞에 상가가 있으면 네. 역을 개발하면 안 되는 거야? 아니면 집을 먼저 팔았어야 되는 거야? 일단은 파는 게 좋고 한 30년 40년 살았는데도 아, 그리, 예. 지금 한 40년 좋죠. 살았다던데 모래 사냐 왜 이렇게? 아니면은 그 관련 상임위에서 빠져야죠. 내가? 네, 그게 핵심입니다. 아, 그렇게 하면 된다. 네, 그렇게 하면 되죠. 그래 뭐, 그래. 뭐가 못마땅해요? 아니야 아니야, 나 너무 좋아. 네. 명백하니까 좋아서 그래. 명백 심플하잖아요 사안이.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심플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뭐 나.
나만 심플한가? 아니래요? 아닌가 봐.